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늘봄 화분에 왔어요. 늘봄 화분에 와서 또 오늘 또 멋지고 예쁜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소독도 되고 영양도 주고 그러는 거죠? 식물, 여기 써있네. 영양도 되고 살균, 해독. 얘 다육경으로 다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예쁜 화분이요. 디자인이 새롭게 이렇게 또 나왔네요. 늘봄 화분에 모처럼 왔는데요. 요렇게 이쁘네요. 다육이 심으면은 요런 화분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굽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자,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1172번이에요. 1172번. 여기 직경이 8cm고 높이가 10cm 됩니다. 색상은 이렇게 쭉 있고요.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굽다리하고 여기 모양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요런 것도 다육이 심으면 이쁘더라고요. 컵 크기에 하나하고 3분의 1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되고, 반은 좀, 3분, 저 반은 안 되고, 요 정도 돼요. 여기 넓이는 요렇게 됩니다. 여기는 목이 요렇게 있어서 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위에 넓이는 컵 넓이에 조금 더 크네요. 요렇게 다양하게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니, 화분이 이쁘네요, 얘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사장님이 또 할인해 주셨어요. 얘한 개에 3,400원이거든요. 3,400원인데 두 개를 주문하시면은 6,500원이에요. 이렇게 두개 주문하시면은 6,500원이요. 또네개 주문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조금 큰 화분이에요. 1173번입니다. 1173번이에요. 얘 화분도 모양이 좀 이렇게 색다르게 이렇게 멋지게 나왔네요. 이제 화분이요. 우리 다육마님들 1년, 2년 이렇게 다육이 기르다 보면은 점점 큰 화분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조금 큰 화분 소개합니다. 여기 직경이 16cm고요. 높이가 14cm 됩니다. 색상은 이렇게 있죠?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화분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뒤에도 색상이 이렇게 쭉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컵 높이 좀 재봐드릴게요. 한 배하고 두 배. 거진 두배 되죠? 근데 위에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갈랐다고 세면은 하나, 둘, 셋, 네 배. 네 배는 되죠? 이렇게 넓은 화분입니다. 직경이 16cm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도 화분이 좀 큰 뜻으로 들어가요. 여기다 창을 심어도 이쁠 것 같고, 뭐 에케베리 애들도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 심어도 이쁠 것 같으네요. 쭉 색상 이렇게 있으면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이렇게 하나 하시면은 16,000원이에요. 화분이 가볍네요. 큰 거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요. 요렇게 두 개를 주문하시면은 29,000원이에요. 근데 또 할인해 주셨어.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네 개. 요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주문하시면은 57,0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합니다. 57,000원에 네 개를 요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1174번입니다. 1174번 요 화분은요, 얘 비슷한 화분을 예전에 올린 적 있어요. 근데 걔는 여기가 이렇게 로공으로, 살짝 로공으로 그렇게 생긴 아이인데, 얘는 조금 얕아요. 여기 직경이 8cm 되고요. 높이가 7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내가지고 얘가 화분이 이쁘더라고요. 저도 그 먼저 그 아이 데려다가 다육을 심었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컵 높이는 한 배하고 한 2mm 정도, 그 정도 더 높아요. 위에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요 정도 남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가늠해 하시기가 좋죠? 이렇게 있는 아이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얘 하나가 3,000원이에요. 3,000원인데요.
두 개를 하시면은 5,500원에 보내드려요. 또네 개를 주문하시면은 요렇게 네개 요렇게 주문하시면은 10,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어이, 그러면 하나에 500원씩 할인해 주셨어요. 그럼 2,500원씩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사각 화분인데 좀 전에 그 화분하고 무늬가 비슷해요. 그죠? 여기 옆에 얘를 보여드릴까? 이렇게 비슷하죠? 무늬가? 근데 사각 화분이에요. 여기 가로 세로가 그냥 약 7.5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거진 8cm도 나오는데 그냥 약 7.5cm고 높이가 6cm 됩니다.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컵 높이가 이렇게 한 배하고 거진 한 1cm 정도, 그 정도 작네요. 높이가 그 정도 작아요. 위에 넓이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남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크지요? 가격은 얼만고 하니 좀 전에 아이하고 같으네요. 이렇게 하나 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얘 하나 하시면은 3,000원. 두 개를 하시면은 5,500원에 보내드려요. 또네 개를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개 주문하시면은 10,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개를 나란히 놓으니까 예쁘죠? 화분을 저도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놔보는데요. 같은 아이를 쭉 놓으면은 그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놓으면은. 네,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얘가 아주 이쁜 화분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1176번이에요. 1176번인데 가로 세로 8cm 되고요. 여기 높이가 8cm 됩니다. 굽다리가 근데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쁘죠?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컵 높이에 한 배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까? 한 배하고 한 2mm 정도 더 높아요. 위에 넓이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컵보다 조금 더 크죠? 이렇게 컵보다 위에 넓이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여기가 좁아서 컵은 안 들어가네요. 굽다리 이렇게 생겨서 얘가 아주 이렇게 멋스럽더라고요. 이 화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한해 하나를 주문하시면 4,000원이에요. 두개 주문하시면은 여기 또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또네 개를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은 13,500원에 보내드려요. 16,000원인데 2,500원 할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이쁘죠? 화분을 같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1176번, 네, 소개해 드렸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또 사각 화분인데, 얘도 이뻐. 화분이 다 이쁘네. 1177번이에요. 여기 가로 세로 10cm 되고요. 약 그렇게 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1cm 돼요. 높이도 조금 약간 높아요. 근데 그냥 11cm로 제가 측정을 했어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굽다리가 이렇게 문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쁘네요. 위에 저기 밑에는 이렇게 납작하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물감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문양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런 문양도 괜찮죠?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요 같은 색상이래도 얘는 요런 색상이고 얘는 요런 색상이고 이렇게 있는 화분이 컵 높이가 한 이렇게 한 배하고 약간 농분으로 가요. 얘가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더 높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진 두배 정도 되겠죠. 거진 요 공간을 이렇게 보니까 거진 두배 정도 됩니다. 아유, 화분이 또 싸. 얘 가벼워요. 이렇게 가볍네요. 아, 요즘 화분들을 흙을 어떻게 쓰시는지 화분이 다 가볍고 좋네요. 하나 하면은 6,000원이에요. 두개 하면은 11,500원이에요. 여기서 500원 빼주셨네. 그리고 네 개를 이렇게 주문하시면은요, 22,000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저렴하고 괜찮네요. 22,000원. 그죠? 22,000원에 보냅니다. 2,000원을 빼주신 거예요. 4개 주문하시면은.
1178번 화분을 소개할게요. 얘도 화분이 괜찮지요? 또 아무거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화분은 뭐 다육이 이렇게 심다 보면은 또 우리 다육맘님들이 잘 선택해서 심으시더라고요. 여기 위에 1178번이에요. 여기 위에가 10cm고 높이가 10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무슨 토분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만든 화분이에요. 종이컵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 배하고 반은 조금 작아요. 약간.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얘를 보면은요. 여기 화분이 여기가 얘는 이렇게 좀 넓지요? 요쪽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여기 좀 모양이 이렇습니다. 근데 또 화분 또 보내드리면은 뭐 이런 게 왔어요 그러실까봐 지금 이렇게 네, 비교를 해봐 드리는 거예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하나 하시면 4,000원이에요. 4,000원. 두 개 하시면은 7,000원이에요. 1,000원 할인됐죠? 이렇게 네 개를 하시면은 13,500원입니다. 그럼 2,500원 할인해 주셨네요. 그죠? 4,4,16. 이렇게 하면 16,000원인데 13,500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1179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작으면서 약간 농분이에요. 농분으로 들어가는 아이. 직경이 9.5cm고요. 여기 높이가 12cm 됩니다. 그러면 살짝 농분으로 들어가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컵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높으네요. 그러니까 살짝 농분으로 얘가 들어가죠. 이렇게 컵이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어요. 공간이 이 정도 남는데요. 여기가 잘록해서 이 컵이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도 괜찮죠? 화분이 이런 애들 저 달기 심으 달기 화분은 다 이뻐요. 다 심으면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얘 하나 하면은 4,000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4,000원. 두 개를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또 1,000원을 할인해 주셨죠? 근데 또 네 개. 요렇게 네 개를 주문하시면은 13,500원에 보내드려요. 1180번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소형분이에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아이는. 여기 직경이 7cm고요. 여기 높이가 또 7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냈네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컵 높이하고 같으네요. 이렇게. 컵 높이하고 같으면서 위에 넓이는 컵 넓이보다 약간 얘가 작아요. 이렇게는 살짝 소형분인데요. 얘가 이렇게 각이 있어가지고 좀 멋스럽죠? 이렇게. 한 개 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또 두 개를 하시면은 5,500원에 보내드려요. 네 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은요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럼 많이 할인해 주셨네. 3,40이 12,000원인데 2,000원 할인입니다. 이렇게 네 개를 주문하시면은 2,000원 할인해서 만 원에 보내드려요. 1181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예전에 한번 올라간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죠. 근데 살짝 다르게 왔어요. 여기 무늬도 살짝 다르고 여기 요 화분 모양도 살짝 다르게 왔습니다. 여기 직경이 7.5cm예요. 높이는 11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네요. 그리고 컵 높이가 한 배하고 반 정도. 위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거진 컵 넓이만큼 되죠? 얘가 약간 커요. 이렇게는 살짝 농분이에요. 얘를 한 개 하시면 4,000원이고요. 두 개 하시면은 아니 세 개. 아유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려요. 1,000원을 할인해 주셨네요. 화분이 이뻐요. 이쁘세요. 단지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유 나란히 이렇게 놓고 봤더니 왜 이렇게 이쁘대요? 여기 보세요. 1182번이에요. 직경이 11cm 되고요.
높이가 7.5cm 되는데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단지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란히 놨더니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화분이 다 가볍네요. 쭉 이렇게 보세요.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저기 하면서 무광인 듯 하면서 무광이 아닌 그런 색상으로 이렇게 있어요. 컵 높이는 한 배 하고 한 2mm 정도 높아요. 그죠? 여기 위에는 한 두 배 정도 되겠네요. 공간이 이렇게 남으니까 거진 두 배 되겠죠? 이렇게. 또 가격을 말씀해 드려야지. 이게 하나 하면은 4,500원이에요. 두 개를 주문하시면 8,500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주문하시면은 16,500원에 보내드립니다. 1183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또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새로 입고됐네요. 여기 직경이 11.5cm가 돼요. 직경이 11.5cm, 높이가 12cm. 그래서 약간 농분입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또 얘는 또 새로 독특하게 이렇게 생겼죠?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컵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높아요. 넓이는 컵이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남는데요. 두 배는 약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배 반은 넘고 두 배는 약간 안 되고 그 정도 되는 넓이에요. 가격을 얘기해 드릴게요. 얘 한 배 하나 하면 7,000원. 7,000원이에요. 두 개를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은 1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또 1,000원을 할인해 주셨네요. 1184번. 네,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다육이군 다섯 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이죠? 다섯 종이 폭탄 세일이래요. 네, 8,000원에. 다섯 종에 8,000원에 보내드리는 화분이에요. 여기 얘만 재봤는데 직경이 9cm고 높이가 6cm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그냥 컵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한 2mm 정도 얘가 작죠, 화분이?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컵보다는 조금 넓어요. 근데 이뻐요, 화분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얘는 컵 높이에 이렇게 하고 지금 얘도 한 2mm 정도, 한 3mm 정도 얘가 좀 작아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네요. 컵보다 약간 크죠? 근데 사각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또 달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얘는 높이가 한 배하고 거진 반 정도 돼요. 그리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컵의 한 반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생긴 작은 농분입니다. 여기 얘는 컵 거진 컵 넓이 높이만큼 되는데 한 1mm 정도 작아요. 그리고 위에 넓이는 컵보다 이렇게 한 배 반 정도 될 것 같아.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죠? 여기 사각화분 요거 보여드렸죠? 요렇게 얘하고 거진 비슷비슷하네요. 요렇게 다섯 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 이렇게 다섯 종에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죠? 여기 얘네들이요. 다 요, 보세요. 이렇게. 3,000원이 넘던 아이들이에요. 얘도 그러고. 얘도 3,000원 넘던 아이들입니다. 자리 비우기 하려고 지금 폭탄 세일을 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를 5종에 8,000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얼른 주문하세요. 요런 화분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다육이 해보니까 분갈이 할 때 요런 화분도 필요하더라고요. 얘도 이쁘죠? 얘는 이렇게 목대 있는 애 쭉 심으면은요. 얘가 또 그렇게 멋스럽더라고요. 네. 1184번. 네. 이렇게 5종을 8,000원에 소개했습니다. 오늘은요. 놀봉 화분에 와서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네. 이렇게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아우, 여기 다 이렇게 소독도 되고 살충 살균하는 또 약재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